네, 이게 바로 일렉트릭 스피니쉬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기타를 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일렉트릭 스페니쉬라는 개념을 지금 저희가 랩스틸 이게 전에 나갈지 후에 나갈지 모르겠어 갖고 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무릎에다 놓고 치는 랩스틸 기타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이번에 리뷰를 하나 했는데 아마 이게 랩스틸 기타가 먼저 나갔으면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알고 네. 계시는 개념일 거예요. 랩 무릎 위에다 얹어 놓는 그런 기타를 이제 눕혀 놓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바를 가지고 연주하는 네. 그거를 이제 랩스틸 기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용 하는 이런 그 어떤 랩스틸 특유의 그 슬라이드 바 사운드가 그 하와이언 사운드를 그렇죠. 내주기 때문에 하와이언 스틸 기타, 뭐 하와이언 기타 이런 식의 애칭으로 불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훨씬 1930년대 이때쯤에는 이 솔리드 기타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는 진짜 하와이언 기타가 압도적으로 득세하고 있던 딱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레오 팬더가 솔리드 바디 기타를 만들면서 이거를 우리 옛날에 그 스페인 그 클래식 기타 치듯이 이렇게 끌어안고 치는 이런 기타들을 일렉트릭 스페니쉬라고 얘기를 하자. 눕혀 치는 기타 말고 안고 치는 기타를 전부 다 스페니쉬라고 하자 해서 하와이언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이제 일렉트릭 스페니쉬라는 ES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깁슨에서는 그때 이제 ES125, ES175 등등등 ES라의 모델명으로 달아갖고 쭉 이제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레오 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니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가 아니야 스페니쉬도 아니다 스탠더드 라고 하겠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완전 이름으로서 표준을 바꿔버린 기준을 바꿔버린 그래서 깁슨에서는 ES를 아직까지 쓰고 있고 팬더에서는 스탠다드라는 네. 그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ES의 탄생 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S 뒤에 숫자가 붙으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타들을 만들어 왔지만 깁슨에서 또 대표적인 ES는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335가 있겠고요. 지금은 근데 339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좀 더 컴팩트하고 편안한 연주감에 굉장히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범용성이요? 그런, 네 그렇죠 이게 339가 상대적 범용성이긴 한데 TDC, 예. 의외로 범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 꽤 범용성이 있어서 있어요? 예전에 네. 저희가 에피폰 했을 때 그때 네. 만점 나왔었거든요 네. ES339 같은 경우에는 조금 335의 사운드는 좋아하지만 335의 그런 어떤 피지컬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음흠.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깁슨 USA 2019 ES339 글로스 피니쉬 스펙 살펴볼게요. 319만원의 권속가에 287만원의 할인가 10% 할인율 적용이 되어 있고요. Made in USA 그리고 전장은 100.5cm, 무게는 3.03kg, 두께는 41에 조감으로 보면 45까지 12프레트 휘뚤레는 78mm,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메폼에 오랜만에 봅니다. 바디 역시 메폼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어요. 4개는 쿼터손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에 그로브 밀크보틀 오토매틱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이고요. 42.84mm 너트너비에 로즈우드 지판, 지판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프렛입니다. 4개 MHS2 험버커 리듬 그리고 브릿지 MHS2 험버커 리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컨트롤은 2볼륨 2톤 1토글 스위치 ABR1 플레이티드 브라스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ES335와 스펙은 거의 동일하지만 그냥 크기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를 쭉 모니터 해볼게요. 자, 팬더 앰프고요. 이거 참 부들부들하네. 마샬 클린턴 네. 그 335보다 바디가 작아서 좀 옹기종기 모인 건 이해가 가는데 선명도는 되게 높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 할로우지만 솔리드 쪽에 가까운 사운드가 네, 나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팬더의 레드락.
잘 어울려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네, 마샬 게임. 네, 아유, 옹골차요? 솔리드 기타 쪽으로 성향이 좀 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39는 예전에 그래서 이런 339에 세미알로우적인 성향도 있고 그러면서 솔리드적인 사운드도 내주고 거기다가 막 푸시풀 같은 것까지 달려있다 보면은 굉장히 사운드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의 범용성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두 중간적인 매력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사운드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모니터 저기 클린톤 메이킹 하나 하고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코러스를 넣습니다. 네. 나쁘잖아요. 요런 네. 요런 딱 사운드가 그 중간에 있는 매력 그런 거죠. 솔리드 세미알로의 중간 매력. 자, 그럼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티지와 모던의 그 사이, 그리고 세미 할로우와 솔리드의 그 사이 이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빈칸을 딱 잡아주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ES-339 글로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일단 가격이 287만원이라는 게 지금 깁슨 네, USA 라인 바지 사장님 이후로 상당히 많이 가격 정책에 네, 변화가 좀 있는데 300만원 안쪽으로 가격을 세팅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느낌을 좀 줄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ES-335, 339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실 때 사실 뭐 좀 어떤 전통적인 깁슨의 팬이라면 당연히 335를 선택을 하시겠지만 339가 의외로 되게 매력 있는 기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335와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더 성향에 맞는 그런 기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단순한 335 동생이 아닌 네, 네 어떻게 보면은 335가 정말 되게 쓸데없는 어떤 사운드들을 커팅을 해낸 그런 네. 느낌의 쫄깃한 아, 쫄깃한 네, 네. 그런 33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S-339 글로스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동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안 동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335보다 어리다기보다 나이는 네, 비슷한데 한데. 그냥 얼굴이 조금 어려 네, 보이는 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세미 솔리드 기타. 아, 그렇죠. 네. 세미 할로우보다 세미 솔리드 쪽에 가까워. 그렇죠. 세미 솔리드. 약간 솔리드 같은 약간 그런 솔리드. 느낌. 네. 빈칸의 매력을 갖고 있는 ES-339 플러스 287만 원. 이번에는 가성비까지 따져 갖고 점수를 드려요.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가격 정책 덕분에 이거 만약에 300이 넘어갔으면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마지노선 때문에 여기서 0.5씩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39 글로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바지 사장님의 좋은 작품들. 네, 저희가 이 바지사장 바지사장 계속하는 거 초반에 그 오리지널 컬렉션 안 보셨던 분들 무슨 말인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그 리바이스 사장님이 지금 깁슨 CEO로 오면서 깁슨의 가격 정책이 조금 좋아졌어요. 네,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바지사장님의 어떤 로고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라 나오는 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름이 네, 바지가 아니고요. 네. 아, Burge 막 이런 거지. 그렇습니다. 리바이스 사장님이에요. 네, 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